안녕하세요. 뷰오의 뉴스를 풀다의 김연규입니다. 1982년작 영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해리슨 포드, 숀 영 주연의 이 영화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만큼이나 발달한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조인간들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이 장착돼 있는데 스스로를 인간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보다도 인간답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최근 들어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 챗 GPT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과학 논문도 척척 내놓고 셰익스피어처럼 시를 유려하게 써 내려가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해줄 치킨 요리 10가지를 추천하는 데에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챗 GPT, 그 정체는 뭘까요? Simply put, it is the best AI-based chatbot known to us till date. The language model has many functions in addition to answering simple questions such as composing essays, describing art in great detail, having philosophical conversations, and best of all, even writing software code for you. 챗 GPT에서 챗은 많이 아시다시피 채팅한다, 즉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고요. GPT란 영어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가 되겠는데요. 이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는 사전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가도록 설계된 것이죠. The model itself is fascinating because what it can do. It seems like magic. It's trained on a large data set of curated written material. For instance, Wikipedia, all the books in the world, scientific papers, code. 그런데 인공지능이 문맥을 이해하며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이 사람과 매우 흡사합니다. 인간이 내는 여러 신경세포,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뉴런이라는 그런 세포가 무수히 많이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를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신경망이 이제 이런 사람의 신경망을 흉내내서 만들었듯이 뉴런이 서로 연결된 이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인공신경망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선 학교에서 챗 GPT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해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I think there's absolutely nothing inherently unethical about using ChatGPT. I think there's something unethical about being deceptive about using it. ChatGPT가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내뱉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ChatGPT의 테슬라와 트위터의 CEO,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의견을 물었더니 비판적이다 못해 비난조에 가까운 글을 내놓는가 하면 어떤 병 증상에 대해 잘못 쓰여진 논문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All it's doing is giving you some remixing of original thoughts and styles and ideas that have been derived from real humans. 만약 인공지능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턱대고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챗 GPT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위협이 될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챗 GPT는 본질적으로 위협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주체에 의해 오용되거나 조작된다면 잠재적으로 유해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I think that this technology is going to reshape pretty much every software category. This conversational intelligent agents, I think they're going to be things that we are going to have everywhere we go. All computer interaction is going to be mediated with an agent helping you.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세상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죠?